홍천 찰옥수수는 여름철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이죠. 많은 분들이 그 맛을 즐기고 계신데요. 이제는 홍천 찰옥수수를 이용해 면역력을 높이고 또 항암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홍천 찰옥수수가 단순한 먹거리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는 최근 경기대학교 등과 함께 옥수수 알껍질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소재를 분리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했습니다. 홍천 찰옥수수에서 추출하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험지를 이용해 종양 전이 억제 효능을 분석한 결과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면역 증강 효력이나 종양의 전이 억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서 선도업체라고 할수 있는 일본 제품 대비해서 생산 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또 활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분리 기술은 기능성 식품 소재뿐만 아니라 면역사료 첨가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도 가능합니다. 특히 성분 추출 생산 공정이 간단하고 경제성도 높아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 개발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시험을 거치면 항암치료제로의 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천군은 이 신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옥수수 농가와 지역 업체들의 수혜를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옥수수 면역 증강용 조성물 특허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무 협정도 체결해 관련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